반갑습니다. 천사를 88번. 원이 나오면 원의 중심의 점과 반 디듬을 꼼꼼하게 체크하라고 했지. 평행이동하든 대칭이동하든 반 디듬의 크기는 변함이 없다. 어우 지겨워. 그렇지. 농담입니다. 원이 있으니까 x 되고 y 되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6y죠. 먼저 우리는 본능적으로 표준형으로 해줘야 되겠지. 플러스 2의 절반 플러스 1. 그렇지. 그럼 여기 2를 해주고 마이너스 6의 절반 마이너스 3. 그럼 3, 3, 9. 그래서 이건 10이 되겠네. 그럼 그림을 그리면 그렇죠.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3이고 반 기름이 루트 10인 1이 되겠습니다. 이놈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네. y축의 대칭이동이라는 것은 x 대신 뭘 본다? 마이너스 x. 그렇지. 그러면 x의 좌표 대신 부호반대. 마이너스 1의 부호반대 1이 되겠지. 그래서 이놈의 중심의 좌표는 1,3이 되고 반지름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루트 10이 되겠어. 여기까지 됐으니까 근데 y는 x 플러스 k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y는 x 플러스 k와 y는 x 플러스 k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가 a와 b 사이야. 그때 두 수의 곱을 구하라고 했네.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되니? 보여? 그렇지. 반지름 루트 10이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 1,3과 직선 x 빼기 y 플러스 k는 0. 그렇죠?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그렇지, 이걸 스몰 d라고 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오케이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겠지. 괜히 우리 친구들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오케이.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2의 제곱 1 마이너스 2의 제곱 1. 둘이 다 2고 여기는 x에다가 1 y에다가 3 k. 이게 루트 10. 그러니까 루트 20이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것은 절대값 k 마이너스 2는 루트 20. 작으니까 사이값. 그렇죠? 사이값 마이너스 루트 20은 1도네. 2루트 5 k 빼기 2 2루트 5 사이가 되겠죠. 이게 2루트 5지? 양변에 몇을 더해줘야 돼? 2를 더해줘야 되네. 2 양변에 2를 더해줘야 돼. 이게 스몰 a고 이게 스몰 b가 되지. 됐나요? 이제 두 수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스몰 a가 그렇지. 양수부터 먼저 적어줄까? 2 빼기 2루트 5. 그렇지. 스몰 b는 그렇지. 2 플러스 2루트 5. 합차공식이네. 2, 2, 4. 마이너스 20이 되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6이 되겠네. 2루트 5의 제곱은 20이니까. 별 어려움 없었죠, 우리 친구들.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원의 중심의 점의 좌표와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 디름보다 작아야 된다.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 예.